한동훈 장관님, 뭐 특활비 2억 그 깎았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네. 깎았을 때 국민들이 보시거나 지금 저게 이슈화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뭐 전액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은 전액 삭감하시다는 그 특활비를,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특활비를 뭐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텐데 나중에 지출을 좀 투명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그 점은 제가 공감합니다만 네, 그렇게 하시면은 특활비에 대한 논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특활비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약 쪽으로 간 상황에서는 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같이 선명하게 마치 뭐 좋을 것 같아요. 삭감해서 민주당이 마약 수사 자체에 대해서 다 뭐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의원님, 거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전액 삭감 의견을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법사위에서 설명드릴 예정 네. 민주당님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밤늦게 우리 이소영 동료 의원께서 4.15 부정선거 또 사전투표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사실상은 뭐 예결산 관련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사실상 방금 전에 질의에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 관련된 사안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상발언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 이 예결위장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 그런 논란에 대한 발언들은 예결위장 밖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결위라든가 국회랑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하신 거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제가 하신 말씀이에요.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예. 우리 의원의 자 제가 야당 어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러면 성실하게 좀 답변해 의원님, 주시든지. 제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최대한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시겠죠. 네. 저 이성 의원님 말씀은 제가 어제 그 취지에서 답변드린 거예요. 어떤 그림을 만드시려고 물으시는지가 분명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제 이 예결위장 밖의 일들은 밖에서 좀 해주셨으면 말씀 제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